이어집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마른 장마 속에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맛비가 내립니다.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새벽에 경북 구미의 유리 가공 공장에서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은 긴급 통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구미시 심의동에 있는 유리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유리 가공할 때 사용된 불산과 염산 등을 모아놓은 탱크에서 유독물질이 누출된 겁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2명 중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환경부와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 긴급 대응본부를 꾸려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어떤 물질이 유출됐는지 파악 중입니다. 당국은 저장된 물질 사이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탱크 밸브가 파손돼 폐질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출된 양은 3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퍼질 우려가 없어 대피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공장과 가까운 일부 업체에는 새벽 시간에도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 혹시 유독가스 등을 마시게 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정은혜입니다.